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이 나흘째 접어들면서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뀐 바람이 거세지면서 금강송 군락지 사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와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현정 기자, 전해주시죠. 중앙주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은 하루 종일 불길을 잡으려 자력을 다했지만 산을 뒤덮은 연기 탓에 큰 불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해가 지면서 진화 헬기는 모두 철수했는데요. 지금은 야간 특수 진화대원들이 화선, 그러니까 불줄기를 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잦아들었던 바람은 오후 들어 다시 내륙 쪽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강송 군락지가 있는 울진군 금강송면 소강리 일대와 인구가 많은 울진읍 방향으로 불길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 저지의 보루인 소강리는 300m 앞까지 불길이 들이닥쳐 해가 진 뒤에도 저지선 확보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금강송 군락지와 유원자원 보호구역에는 이미 7톤가량의 산불 지연재도 살포해 놨는데요. 다행히 밤에는 바람이 내륙에서 해안 쪽으로 약하게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진화 인력을 이 지역에 집중 투입해 저지선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기존 진화 소방군 헬기 외에 국방부 헬기가 추가로 산불 현장에 투입됩니다. 울진 삼척 산불의 피해 면적은 1만 8천 헥타르에 육박하고 있고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건축물 645동이 불에 탔습니다. 오늘 밤에도 울진군 12개 마을 주민 등 338명이 임시 거주시설로 대피해 진화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과 산림청은 불이 시작될 당시 발화 지점을 지나간 차량 4대의 정보를 확인하고 실화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산불재난지휘본부에서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